대원 화성의 대안주로 두 분 모두 자동차 관련,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자동차 출하량이 개선되고 있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서 한 분이 서현 2화를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LED 램프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 SL을 주셨습니다. 서현 2화와 SL, 과연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조금 더 자동차 부품 조금 더 실질적인 걸로 제안주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서현 2화부터 볼까요? 네, 그나마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그래도 실적 기대감과 함께 살아있습니다. 네.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에는 맞춰 있는 쪽에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변화도 같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그러게요. 예, 좀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 쪽에서 찾아봤고요. 예전에 한일유화에서 자동차 사업 쪽이 인적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쁘네요. 네,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2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동차용 내장 제품 쪽에 도어 트림이라든가 콘솔, 그리고 또 외장 부품 쪽에 범퍼, 테일게이트 트림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 참 다양한 내외장재 부품을 하고 있구나.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소형 상용차 쪽에는 시트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대 기아차로 납품하면서 부품 협력 업체로 돼 있고요. 게다가 포드,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뭐 해외 메이커에도 대부분 또 아이템을 많이 공급한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생산 기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생산 기지가 22개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멕시코, 중국, 인도, 유럽, 특히 중국 쪽이 조금 많고 어떤 글로벌 각지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글로벌 자동차 쪽에서 출하량이 개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확 바뀐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쇼티지 해소가 될 움직임이고 그래서 자동차 출하량이 글로벌 메이커들이 좀 개선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와 관련된 쪽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글로벌 다변화된 서현 이화에게는 혹시 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글로벌 R&D 연구소도 5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차 시대의 원소재 부품의 개발에도 진심이다라고 했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올해 실적 보니까 매출이 2조 5천 억대, 예, 17%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980억, 48%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니 이런 회사가 왜 시총이 2,200억대죠? 네, 그렇게 네. 되면 상당히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현대기아차의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더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에게 부품을 잘 공급하고 있는 서현 2화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사차장님의 대안주 SL도 볼까요? 네, S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램프라던가 전동화 시스템, 미러 시스템 이런 쪽들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력은 램프 쪽입니다. 네. 역시나 이제 LED 램프가 적용되는 차종이 글로벌 자동차 쪽에서 전부 다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GM향 물량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게 또 가장 큰 포인트예요. GM의 픽업트럭 시에라 쪽으로 공급이 이미 시작된 부분들. 그리고 이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단으로 가게 되면은 가운데 엔진룸이 이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센터 그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통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이런 쪽들에 LED 램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만든다라는 부분이 SL에게는 또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재무제표를 열어놓고 봤을 때 현대 모비스 다음으로 부품사 중에서 좋아요. 그만큼 엄청난 유보율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3천억 가까이 유보율이 회사에 쌓여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제품과 어떤 신공장들을 증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좀 내연기관이라든가 부품 쪽들이 어려웠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상당히 재무제표상으로 몇 년간 적자를 이어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벌어왔던 돈들을 자꾸 까먹고
더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했는데 이런 재무 여력이 향후에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에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BMS 수주도 기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BSA라고 해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쪽인데요. BMS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부분이에요. 현재는 현대 모비스가 독점을 하고 있지만 25년까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 완료해서 현대 모비스와 양분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구조의 탄탄함이 결국에는 원동력이 되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서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품사들을 보실 때에는 이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가. 왜냐하면 초기에는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실적으로 연동이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L을 사영관 차장님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 두 분 모두 실적이나 뭐 사업 면에서 탄탄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차장님 SL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네, 가격이 지금 거의 월봉으로 봤을 때 꼭대기에 와 있어요. 32,000원 부근에서는 이게 1999년도에 갔던 가격이고요. 네. 2011년도에 갔던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 상향을 했었다가 다시 그 부분으로 수렴이 됐는데 우리가 매수할 때는 한 26,000원 부근까지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리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도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26,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전에 갔었던 2021년 고점 부근 37,000원까지 보고 그 이후에 아이템들이 얼마나 더 매출에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추가 상향 여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L 가격 전략 사영관 차장님이 주셨고요. 이번에는 서현이와도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최근에 반전 시도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패턴인데요. 그런 쪽에서 아직 직전 고점대에서는 머뭇거리긴 하지만 네. 이번에 또 시장이 흔들림에 따라서 다시 8,100원대 밑에 그 어느 정도 눌림 목적을 찾아본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주봉상의 저항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격대 쪽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 한 11,000원대 부분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100원으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현이화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중에 튼실한 두 종목 서현이화와 SL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은 종목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이제 우리 시장 대비책 간단하게 두 분께 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떡할까요? 네, 단기 반등 쪽 봤다가 네. 일단은 또 여러 가지 외풍에 따라서 특히 외국인들 수급 안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2300선 밑에서 지지권 테스트 나올 것 같고요. 좀 잘 지내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사차장님은? 이제 증시 핵심이 좀 I에서 R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네. 자꾸 이 기울기가 기울어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 하반기부터 올 것이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를 생각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20월선에서 인플레이션이 먼저 의미 있게 떨어지는지 확인한 이후에 그 이후에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쉽지 않은 시장이겠지만 두 분이 주신 조언으로 오늘 한번 또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